예, 아유, 장군 아버지, 어떻게 말씀? 예, 아, 이번 일요일 날 문중벌초라고 마시. 아, 제주도 방역지침이 올라가면 꼭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문중벌초 할 때가 8명까지는 예외라고, 예. 아, 근데 이거 어떤 거지? 이거 마침 일요일 날 회사 출장이 있어보난 이거 참나 가지 좀. 야, 야, 야. 회사도 안 다니고. 여보세요? 어. 아, 네. 형님, 오랜만이다. 나, 저, 명부다. 예, 예. 형수님이 형 다 잘 계시. 예? 아, 형수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 가. 아니, 나한테 그, 저, 부고를 보내 살자고, 김기. 예? 고마십소야, 고마십소. 야, 작년에 그, 너네 죽은 놈 돌아가시자. 나도 몰랐어. 아, 이거 참. 나한테도 안 물어줘보라. 나도 몰랐어. 저, 금방 보냈어. 그 카카오페이로. 예, 그거 받으면 됐고, 예. 저 야이가 회사 댕겨본 적이 있을까? 출장이 웬 말이고 출장 그거 다 개뻥이우다. 예, 겨우 형찬 요즘이야 놀먹놀먹냥 집에서 그냥 살았수다. 걔나 걱정하지 말고 형님 내가 문중벌초 오면 산이 80개 아니고 하게. 아이고 젊은 아이가 안 가면 누개가 벌초를 말이고 80개 겨우 형찬이가 그저 옛날부터 보면 그 예초기 말고 나슬 주민 일본 사무라이 이상인가 야이가 넌 죽었다 넌 내가 죽었다 내가 대충 형 휘둘리면 산호나가 다 그냥 콜딱하게 접니다 그나 걱정하지 마라 야일 도랑갑소 도랑가 야 너 바꾸라 뭔 진짜 말이야 예. 아 걔는 일요일까지 몇 시까지 가면 될 거마지 예? 새벽 5시? 아이고 존버친 나이 큰일 났다 예, 아이고 알았어 예예 들어갔어 예 가산다 가산다 형차다 니네 문중산이 80개가 80개보다 우리 아이고 써망어라 아이고 양 갔다 오면 뻗어불켜 뻗어불카라 아이고 이 형차나 이 가근의 요령 피울 생각하지 말라 이 네. 어? 벌초 정성 거더라 다 하늘에서 조상님들이 돌보나 네 이만이 맞지, 아프지 않아 그래 어? 이만이 성공한 거 아니가 조상을 그럼. 잘 모셔 산다 잘 모셔 옛말에 조상어신 조선이 없다 이런 말은 뭐냐면 조상이 다 보살핀다 이 말. 너 작년에 벌초 안 가보니까 말이야 그 벌로 너 보이시 피싱 당해 그 돈 다 해먹고 얘기 듣고 나 마음 아프지 이게 다 벌초 안 가면 안 경 된 거야 다 아, 잘도 갔다 붙였잖아 조상을 잘 보시면 너가 원래 벌초 가고 가면 그 저 작년에 일러본 돈 다 줄일 거란 걱정하지 말라 벌초 오당 너가 돈을 붕글 수도 있다 그건 맞다 예, 벌초 안 가면 예, 좀 막 찝찝하고 불안한 건 너도 건거느냐 그 말 나온 김에 맹부삼촌 그 일요일 날 그거 일본에서 사온 거 있을 게 그 예초기 그거 어. 좀 빌려주십시오. 아, 빌려줘 없어게. 어 예초기니야 일제에서 산다. 나 그거 얼마나 그 잘 써시. 그 나가 빌려주구매. 그 날 호나 새로 바꾸고. 네. 나가 작년에 그 저 원래 기름 놓을 때 윤활유를 고쳐 놨는데 기름만 난 돌렸단 엔진이 붙어버렸어. 아이고 야야. 하라사. 아니 하라사. 대금 비싸고. 그 엔진을 새로 보링하면 이거 60만 원이면 해준다니까. 아, 60만 원이면 더 좋은 거 샀구나. 아니 여기 그거 비싸고요. 그걸 곧장 누가 쓰라. 쓸만이. 예? 나 빌려줄게. 역시 우리 명부 삼촌은 머리가 좋아. 빌려준다는 핑계로 기계를 고치지는 비교 고치지는 아이고 써봐라 아이 그리고 삼촌 걔나저나 어. 이거 벌초를 할 때는 모임 제한이 예의가 되는 거 아니라 걔인데 그 벌초는 가는데 밥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라 마스크 벗어가네 밥 먹고 아, 술 먹고 물 먹고 아유 공을 막 이어물고 닮은 뒤에 아유 어떻게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 죽게 걔난 형찬이 조고나방도 새벽부터 시작하여 밥 먹지 마라 끝내불캔 하는 걸 죽이게 그, 아 새벽 아유, 5시에 오래 하는 거라 그 심산이구나 어게 일요일날 물만 가정은에 새벽 5시에 오래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8명까지 되는 것 보안다 이거 잠깐만 있어 한번 봐보라게 야 넌 걱정 니 여기 좋은 거 지나 5시에 가면은 너네 점심 먹기 전에 산 80개여 전에 너네 좀 사정부는 근데 맞은 게 맞아요 벌초하게 되면 모임 제한 예외가 되는 게 맞은 게 맞아요 음력 8월 1일 기준으로 벌초들을 다들 헌한 이제 음력 8월 1일이 9월 7일이 될 철에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가족 벌초는 4인까지 그리고 문중 벌초는 8명 8인까지 허용을 냅시다 야 경은디야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벌초할 때 모임 제한도 예외는 허나 막 황당해 허머 어, 경험했다 예. 예, 허고 비웃는 거 닮아야 아이고 저 아래 동네신 그 조곤조곤한 그 섬에서 조상들은 잘도 챙겼지 했냐 조상 챙겨서지 그럼 뇌물이듯이 그럼 웃는 거 닮았다 막 민기러신 게 민기러 아이고 걔나 막 기분 나쁩니다 저 그런 사람 초재민 나한테 조금 연락 좀 주라 나가 만난 고로키요 그건 저 우리 제주도만의 문화를 잘 몰랑하는 소리요
아, 제주도에서 가족 행사 중에 이 벌초보다 중요한 행사가 어디셔야 돼요? 어떻게? 그냥 제사는 안 지내도 벌초는 해야 된다. 맞수다, 맞수다. 응. 아, 맹질 때는 안 해도 좋은데 벌초 때는 꼭 와야 한다. 맞아, 맞아. 영어 사람들. 응. 그러나 추생명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저 벌초를 놓암시. 그리고 벌초를 안 해보면 제주도는 말이요. 이제 우억대 금방금방 올라오고. 금방금방. 산을 모초니 돼, 모초 잡으러. 자, 우리 조건 오르방 2년 전에 그 산 모초년 이제도 모초년 이제 지금. 이도 집이 안 와서 그래. 조금만 늦게 해본 살던 집각이야. 그리고 벌초를 안 하면 얘 아, 동네 사람들이 뭐래 내보냈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숭바. 아이고 이나 뭘 아이고 삼촌 막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게. 쉽게 아는 건 놈이 모르고 소문 아는 건 놈이 다 안다. 맞아. 누게네 산이고 저건 누게네 그럼. 산이고 저건 누게네 산이고 그냥 다 알아보난 벌초 안에 심은 야야야야야 우뜰이 누구네 벌초 안에 서라 연고라 불고 그 다음에 야야 분명 뭔가 이 신한정 벌초 못한 거 아니라 그거 생각하는 모양이라 야 그렇게 막 승바 아유 그것도 거주하는 게 그 벌초가 그거 보통 일이고 하게 그냥 산이 많은 집들은 하루에 그냥 30개 40개 그쪽 해그네 아유 겨그는디 혼명이라도 빠져불민 더 버치고 시간도 더 걸리고 응? 정해진 날 딱 다 못 아들어가지고 그 벌초를 조직적으로 허전하는 것 중에 경연한 게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 그게 삼춘기에 그 학교에서 그 벌초 방학이란 해가지고 호로 공연을 해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다 못 아들어 허지 않을 수가 있고 제주도의 어떤 그 풍습이라 그것도 그나 벌초 방학도 해놨주게 근데 경호고에 벌초제 넘은 소나이들만 벌친 줄 알암수가 우린 더 버쳐 여자들은 여자들 나름대로 양 잘도 버쳐 어? 대여섯 군데 제진을 음식 장만해야지 그리고 몇십 명 되는 밥 먹을 사람들 밥 그 준비해야지 그리고 옛날에는 양 길도 양 너무 안 좋아 노나 편안하게 다녀줬수가 한게 그러니까 요즘에야 이장들 허영 모항 가족묘를 만들었지만은 옛날에는 산들이 영 홍고방에 있었수가 이디하나 저디하나 이소곱에 적소곱에 고짜왈들 해치멍 그 재벌 음식영 다 먹을 것들 지영 밥이영 무령이야 자 경연 가면 소나이들은 벌 쳐는 디 그러면 여자들은 구경만 합니까 호미들렁 양칡도 베어내고 긁어이로 박박 긁어 모항 밖으로도 내치고 진짜 벌초 한번 갔다 오면 양 버청 며칠 동안 점도 못 자고 지청 죽어질 뻔해 나수다게 경연하죠 경연 이게 아 그래도 요즘은 저 질도 잘 빠지고 그저 산소 앞에까지 차들이 착착 들어가면 맞아 이게 옛날... 좋은 세상이죠 아 결국 뭐 예초기라는 게 있어놓으니까 이게 이게 허릉 살령 그냥 웽웽 몇 번 하면 다 되고 밥도 이제 촐령 감상에 그저 그저 식당. 동네마다 정식집 배달 시켜 난 그저 그 촌에 가면 그저 식당 사람들은 그걸 어떤 초자왕신디 저 몇 번째가 아니고 저 누게네 바시우담인 거 바서 쳐다와 얘기 아이고 누게네 산따미우담인 착탁탁 쳐놔 김정훈의 손진가 아게 하저 옛날보다 저 그래도 편해지긴 해신디 문제는 이 자손들이 육지로 가불고 외국들로 가불거나 맞다.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하 나가 이제 옛날 같으면 70 넘은 벌초도 안 감주만 가더라도 역 뒷짐 정원에 맞아 명만 햄심인 아이들이 착착착 흔디 이제는 오는 사람이어서는 한 나가의 75세인데도 이제도 간 걸 호미로 이걸 햄새 이걸 햄새 아이 왜 썸시다 그러나 옛날도 버치고 요즘은 요즘대로 또 버치고 이 벌초가 버치나 버치 삼촌은 일부군 하우다 근데 삼촌 솔직히 난예 증조하르방 할망까지 하는 뭐 가족 벌초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 문중 벌초는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될 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문중 벌초는 평소에 어떤 뭐 교류도 안 하는데 벌초 때만 요감 먹진 참석해지는 거 닮아왔음. 이저 문중 벌초도 말이요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라고 봐요. 이저 육지는 안동 김씨여 뭐 전주 씨여 있는 그 문중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고 문중의 그저 재산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종친회에서 다 하니까 제사도 지내고 벌초도 전국적으로 다 이겠지 조직이 맞죠. 종친회가 되는데. 아 제주도는 입도조가 따로 있다 이 말이오. 입도조가 다시 제주섬에 정착하면서 이 가지가 뻗어져 나가서 조선돌이 생긴 거라. 너도 입도 몇 대 이거 시간이냐? 잊지 마시오. 어. 예. 넌 무슨 김씨냐? 남았음? 나 양반 출신입니다. 무시고? 양반김. 아 너 양반김이야. 양반김. 난 사주김이라. 군김. 하여튼
그래서 이 저 입도로부터 해서 이 문중이 만들어지는데 영어당 보니까 육지에 비하면 훨씬 작단 말이야 문중이. 그리고 또 입도 온 다음에 살다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문중들이 많아. 네. 그래서 옛날부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문중 벌초를 하자 한 게 제주도니까 가능한 얘기다. 맞아,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지. 제주도니까. 경은한 문중 벌초 허멍.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교류도 하는 거 아닐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참석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요즘은 예, 육지들 살아불고 외국 나강 사는 경우도 많아보난 못 오는 사람들이 하. 그렇지. 맞추기. 옛날처럼 깨양창 모다정원에 벌초도 오고 맛좋은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경을 못 해놓은 한 단합되는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거 닮아야. 네. 맞다. 원래는 더울 거 아니라. 이제 육지 살고 외국 살아도 벌초 때 와청 제주도를 오지하는 겐당들이 아직도 하고 또 도저히 이거 못 따가지고 할 수 없는 이제 겐당들은 저 예초기 할 때 쓰는 거라든가 밥 할 때 이제 도움되는 돈을 또 보내고 하잖아요. 맞아. 그런 인정이서 아직도 우리 제주인들에게는 이 문중 벌초에 대한 책임감은 여전히 가슴속에 난 남아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조상 벌초가 저러면 슬프고 벌치긴 한데 벌초엔 곱딱한 그 산들 보면은 개운하고 뿌듯도 하고 올해도 나가 할 일을 해줬구나 행운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게 근데 문중벌초에 가면 유배관하고 벼슬이는 하르방들이란 경우는 생긴가 산이 커도 얘 너무 커봤어. 맞아. 아니 무슨 왕릉도 아니고 아니 무슨 칼 산을 크게 써머네 자손들을 버치게 하는지나 진짜 이거 알 수가 없다. 참 그거야말로 또 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 산을 쓸 때도 말이요 이 벌초 하는 것은 집안의 그 머슴들이 했기 때문에 에, 그 당시 어른들은 이 산을 그 좋게 쓸 이유가 없어. 그리고 크게 써가지고 벌초는 자기네 안 하고 다 머슴들이 하니까 경세가 그냥 크게 해놨신디 문제는 1894년에 뭐가 있었나? 가부경장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계급이 없어져 그 양반 평민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 자손들이 이제 직접 벌초를 할 줄을 조상들은 몰랐지. 현안 사들령 크게 쓴 거에 대해서 아마 자손들이 똥 초초 흘린 거 보면 조상들은 그 무덤 속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힘쓸 거예요. 아이고 머슴들이 평생을 줄 알았신디 나중에 보면 우리 조선들이 왕했거든.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을 갈거나 이민을 가거나 거기 처리하는 그걸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운명이다. 이것이 야. 운명이다. 삼촌 걔도 옛날 종들 대신에 애초기가 생겨시나 그게 종들 대신하는 거 아닐 관계. 맞다, 맞다. 예. 아이고 암튼 1년에 한번 벌쳐 오는 뒤 육지 산다 외국 산다 바쁘된 허멍 모이는 사람은 참 저 줄어들고 요새 아이들은 게 나중에게 벌쳐진 하니나 할 건가 모르쿠다게 난 쉽지 않을 거란 닮아마시 경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그 벌초 얘기가 나온 김에 나가 오늘 중대 발표를 할 테니까 아이고 또. 너가 녹음을 하라. 요즘에 쓰는 것도 안 하고 녹음을 하니까 겨우고 녹음 내가 말하는 중에 혹시나 눈물이 나더라도 너네가 냉철하게 이걸 참아야지 눈물어지는 식으로 난 감히 암자 울거나 경험으로 감정을 잘 다스려서 아이고 울 일로 쓰다 걸어봅서 나가 이제 만약에 죽으면 너네가 벌초 때문에 우리 조선들이 저들만 안 되니까 봉분을 하지 말고 그냥 평장을 해라. 나를 그냥 화장해서 유골함을 봉분 없이 그냥 땅에 묻고 어떠나? 벌초할 사람이 어시란 말이다. 경호 그 후에도 또 풀이 남으면 너네가 또 그걸 또 깎아야 되니까 그냥 공구리를 치거라. 아이 공구리 나가 치거라. 나 공구리 나가 치거라. 우리 산의 도각 나가 쳐치네. 아이고 생각 잘 내주다. 그 부지로 해주고 이것이 이 녹음 잘 되고 있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전의 마지막 응원이다. 야 삼촌 네, 알았어. 야 이거 녹음 계속하라. 예. 비성은 놈들보다 한 3배 크게 하라. 어? 그 미리 미시가 있어. 그래. 말장시 김명부 잠들다. 알았어. 그리고 삼촌 거 그 가정묘 공구리 치지 않으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 아이고, 내년 봄쯤에 어떤 거 예약을 해볼까? 아이고 이 우자 이자 형. 저 형찬이 선 넘었죠. 야 차이. 야 내년 봄이 6개월밖에 돌아간다 이렇게 이러면서. 아니. 이러지도 싸. 이러지도 싸. 아니. 10월 내년 봄이 아니. 아니 내년 봄이 아니야.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 5개월 때나.
아침에 근데... 스쿼트를 100개씩 하는 사람이야. 스쿼트를 이 새끼야 100개씩 하는 게 나가? 내년 봄에 죽을 말이야. 나가 120살까지 살아가지고. 걔는 유언어 무사히 치라 유언어. 그 다음에 나가 공부를 나가 후퇴했어. 고쳐요 고쳐요 고쳐요.